땜빼 소리 당했다. 아 괴로워. 이 지금 울고 있어. 왜 이렇게 매워? 울지마. 불러온. 눈물 났어. 좋차. 이거 그렇게 유명하대요. 다시 받았어. 완디카. 와. 엄마. 아 그런 뜻이야? 이게 엄청 유명해. 가보다. 주문하는 거야? 그런가 봐. 엄청 많다. 너가 원하는 거 그냥 선택해. 그럴까? 어. 나부터 해? 어. 이쪽으로 오래. 아. 거기서 하지 말고 안에서 하래. 오. 야, 이게 몰라. 맛있겠는데? 좋아. 아, 얼만지 체크하시고. 아, 가격표가 다 다르구나. 들어봐. 그것도 넣어, 다 넣어. 야채가 없다. 그치? 그리고 나 이것도 넣었어요. 맛있겠네. 이거 치킨인데 안 먹어? 먹어, 먹어. 응. 많이 먹을까? 그래. 아, 어, 너 좀 많이 먹네. 주스도 먹고 싶은데 나? 그래? 이거 그거 아니야? 이런 거? 어, 그래 그래. 그거 맛있을까? 이거 다 뭐지? 이게 뭐야? 레몬그라스 물인가 본데? 레몬그라스? 아, 좀 이런 것도 있어. 그게 뭐야? 코코넛. 코코넛도 맛있겠다. 인데 비유 에나. 그러면은 레몬그라스 하나랑 이거 하나 먹자. 진짜 좋다. 나 이거 사진 찍을래. 그래. 오 엄청 비싸. 5만 루피야. 젤리 엄청 비싸. 아시프다스 이브 안디카. 안디카 엄마. 이제 먹어볼게요. 지금 라마단 기간이어가지고 여기에 사람이 없대. 이거 봐. 근데 밤에는 엄청 붐인데. 이게 되게 유명한 데인가 보다. 6시 이후에? 어. 근데 진짜 맛있어. 그래? 맛있어? 응. 나는 이거. 템페, 템페, 템페. 집밥 먹는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살짝 매콤해. 다 매워. 그치? 맛있는데? 야, 진짜 맛있다. 나도. 이거 먹어볼까? 응. 이게 뭐지? 옥수수. 옥수수 하지 않았어? 나 물로 올랐어. 맛있겠다. 옥수수다. 어때? 맛있어? 응. 부드래. 옥수수 정 같대. 옥수수? 궁금하니까 다 먹어도 돼? 너무 배고파서 더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매운데 중독된다. 그치? 응. 어렵지 않아? 응. 엄청 맛있다. 떼 보톨. 이거 우리 거기서 먹은 거 아니야? 비슷한 거 같아. 인도네시아 식당? 응. 진짜 맛있어. 다 맛있어. 이거 한국 반찬 막 때로 먹는 느낌이야. 그거잖아. 비빔밥 안 섞고 먹는 느낌? 응. 아, 나 닭가슴살 됐다. 망했는데? 먹을래? 네. 그래. 다 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다 먹었는데 먹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매우 뜨거워. 소리 당했다. 이것도 먹어봐. 그래. 레몬그라스. 무슨 맛일 것 같아? 나 전혀 감이 안 와. 난 신맛. 먹어봐. 까꿍. 처음 먹는 맛인데? 그래? 뭔가 달달하면서 사탕수수 음료수에 사탕수수? 뭔가 상큼함이 섞인 느낌? 식초? 식초? 어? 진짜 나 먹어봐. 먹어봐. 무슨 맛이지? 굉장히 오묘한데? 그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 좀 낯설다. 그치? 나 엄청 맛있는 것 같지 않아? 그래? 응. 난 좀 별로인 것 같아. 난 먹으면 한데? 난 진짜 먹을래. 아, 너는 술 안 좋아하잖아. 아. 맞아, 맞아. 난 술도 안 싫어. 여기 이렇게 유명한데 왜 몰랐지? 너무 많이 시켰나 보다. 그거 내가 너 유치원 때부터 알아봤다. 다 맛있어 보이잖아. 응. 다 맛있어. 진짜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 맞아. 그게 비슷하다, 인도네시아랑. 근데 여기 가게에 야채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니까. 야채가 하나밖에 없네. 매운 거 먹어도 콧물 나. 진짜 맵다. 대부분 매콤해. 야. 안 먹는데 나한테 먹을 수 없나? 너 쓰레기다. 근데 이거 감자 진짜 맛있어. 이거 다 맛있어. 그치? 양념이랑 이런 게 완전 한국 스타일이야. 근데 왜 이렇게 맵지?
진짜 좀 매워서. 나 저 국물 줄줄 나. 왜? 한국에서는 나시장으로 왔을까? 있나? 안산 이런 데 가면 있으려나? 전체적으로 좀 맵다. 아, 매운 거 잘 못 먹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감자가 진짜 맛있어. 나는 감자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나도 맛있어. 샘뼈도 맛있어. 먹어볼래? 훨씬 샘뼈? 응. 맛있지? 샘뼈는 역시 우리 먹어야 돼. 그때 여기서 링크 우리 가족들이 샘뼈를 이제 스낵처럼 먹었었는데. 근데 그렇게도 먹는 게 맞지? 근데 다들 좀 맛없어 했다. 맥맛이라서. 맞아. 다음부터는 욕심 덜 내야겠다. 그래, 욕심쟁이야. 근데 저렇게 놓여있는 걸 보잖아? 그러면 다 고르고 싶어. 근데 나는 항상 맛있잼볼집 가면은 오버해서 고르.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야? 4,000원? 싸네? 너무 많이 골라서 그래. 아, 그래? 아, 배불러. 근데 너무 많이 나. 근데 너무 매워. 야, 이거 한국의 두부랑 비슷해. 때 두부 조림이랑. 아,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나. 매워. 너무 매워. 음식을 못 차리겠네? 이거 지금 300조수 뺀 거잖아. 몰라. 나 이제 못 먹을 것 같아. 아, 괴로워. 매워? 어. 근데 이게 맵다고? 와, 없죠. 얘 지금 울고 있어. 왜 이렇게 매워? 소스 안 넣은 건데? 그니까. 나 소스 건들지도 않았어. 아니, 달. 대매워. 미쳐, 미쳐. 울지마. 진짜 맛있네. 진짜 맵다. 울지마. 여기 말고도 짱구이 나시짬뿌리집 있거든? 거기도 이만큼 매워. 나시짬뿌리집이 좀 매운가 봐. 이 정도면 거의 불닭 그 수준 아니야? 맞아. 응. 엄청 맛있고 엄청 매워. 장담입니다. 처음에 먹을 때 괜찮았거든? 응. 근데 끝날 때 갑자기 내가 밥이랑 같이 안 먹고 반찬만 먹으니까 죽을 것 같아. 이거 뭐야? 이거 안 먹었는데? 생선 같아. 닭일걸? 그래서 매운 걸 못 먹는 사람은 괴롭다. 근데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은 힘들겠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이 없나? 너는 우리나라보다 매운 걸 더 좋아한다는 게 확실해. 맛있어서? 블라운. 언니 매운 거 좋아하잖아. 난 괜찮아 그래도. 나는 죽을 것 같아. 아, 눈물 났어. 진짜. 이거는 몇 점, 몇 점 만점에 몇 점이야? 10점 만점에 8점. 진짜? 높다. 응. 나는 한 7점. 그냥 매웠거든. 근데 안 매웠으면은 진짜 만점이었을 것 같아. 진짜 매워. 대박 매워. 이제 어디 갈래? 이제 커피 마시러? 야, 커피 마셔야 되는데 진짜. 그래. 지금 몇 시야? 커피 마실 4시? 시간이야. 커피 마시고 비치클럽도 가고 이래야 되잖아. 그럼 갈까? 끝! 안녕! 아이고. 너무 매워서? 이게 내가 맵거나 뜨거운 거 먹으면 알레르기가 있거든? 콧물이 막 나와. 너도 있지? 가자! 진짜 나도 코 한번 풀어야겠다. 진짜 맛있고 진짜 매워. 진짜로. 살짝 지워지니까 살살.